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근초염이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 근초염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듣기는 들었는데, 글자를 어떻게 쓰느냐, 이것은 또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파리 올림픽과 관련해서 기사를 쭉 읽다 보니, 운동선수와 이제 근초염이다. 특히 이제 배드민턴처럼 이렇게 발목을 많이 쓰는 막 그런 사람들에게는 근초염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초가 뭔가, 염은 물론 이제 염증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한자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근초다. 근은 힘줄을 얘기한다. 힘줄근이다. 집은 초는 이제 칼집이다. 칼집. 칼을 넣는 이제 칼집이 있죠. 이 글자는 상당히 보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근초 말 그대로 보면 힘줄이 있는데 힘줄이 들어가는 집이다. 그렇죠? 힘줄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힘줄근은 육다리다. 그렇죠? 사람의 인체와 관련된 막 그런 것에서 육다리다. 발음은 세울근에서 왔다. 일단 뭐 오늘 이렇게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칼집이다. 칼집은 가죽혁이다. 그렇죠? 칼집은 뭐 예전에 뭐 쇠로 만들었든지 그랬겠죠. 그리고 또 가죽으로 만들었을 법한 막 그런 글자에서인지 몰라도 가죽혁이 들어가 있습니다. 발음은 여기서 이제 초자에서 왔다. 이렇게 되죠. 우선 이제 근초라는 말에 들어가기 전에 근이라는 것, 힘줄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을 살펴보니 근육을 뼈에 부착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강한 결합 조직이다. 우리 몸에 근육이 있고 뼈가 있다. 그 특정 부분에서는 근육과 그렇죠? 뼈를 이렇게 붙여줘야 된다. 그 붙여주는 조직, 결합 조직이 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육의 종류에 따라 근의 굵기나 길이, 형태에 따라가 다르다. 여기에서 근육할 때의 근과 여기 나오는 근, 그렇죠? 이것은 같은 힘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금 글자와 용도가 좀 다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이란 것은 순우리말로 치면 이제 힘줄이다. 힘줄, 그렇죠? 힘줄이다. 근육의 기체가 되는 희고 질긴 살의 줄을 힘줄이라고 한다. 그것을 근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힘줄은 또 심줄이라고도 한다. 심줄. 힘줄의 변한 말인데, 예를 들어 고래 힘줄보다 질긴 생명력 할때 고래 힘줄보다는 고래 심줄이라고 주로 많이 얘기하죠. 다 같은 표준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초라는 것은 힘줄집의 전용어다. 막 예전 용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직 막 근초라는 말을 특히 근초염과 관련해서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근초를 순우리말로 하면 힘줄집이다. 초가 칼집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근은 힘줄이다. 그러면 힘줄이 들어가 있는, 힘줄을 감싸고 있는 그 집과 같은 역할이다. 그래서 초는 칼집이면서 여기에서는 근육을, 힘줄을 둘러싸고 있는 집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되죠. 손발에 긴 힘줄 둘레를 결합 조직으로 된 주머니가 대롱 모양을 싸고 있는 것이다. 예. 어떤 힘줄이 있고 그 힘줄 둘레를 뭔가 대롱 모양으로 된 주머니가 싸고 있다. 그것이 힘줄집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힘줄집의 안쪽은 윤활막으로 쌓여 있다. 윤활막, 미끈미끈한 어떤 액체가 들어있다. 그렇죠. 그래서 힘줄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때그 마찰을 적게 한다. 윤활유가. 그렇죠. 마찰을 적게 해서 운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 윤활유가 없으면 이렇게 힘줄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할때좀 마찰이 생겨서 좀 좋지 않겠죠. 자, 그것이 이제 힘줄집을 근초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활액초라고도 한다. 활액. 활은 미끄럽다는 뜻이죠. 액은 액체입니다. 미끄러운 액. 그러니까 윤활액이라고 볼수 있죠. 그것이 또 초가 들어갔죠. 집이란 뜻이죠. 힘줄을 둘러싸고 있는 점액낭이다. 점액질의 주머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속에 미끈미끈한 액체가 들어서 근육 운동을 쉽게 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근초나 힘줄집이나 또는 활액초나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니까 예를 들어 손이다. 손이 있으면 손에 이렇게 뼈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손에 힘줄이 있다. 힘줄이, 그렇죠? 손에 이렇게 힘줄이 있다. 이렇게. 그것이 이제 근이라는 것이죠. 힘줄이다. 그런데 이 힘줄을 어떤 막이 둘러싸고 있다. 힘줄집. 이렇게 주머니처럼 이렇게 돼 있어 둘러싸고 있다. 이것이 근초다. 그렇죠? 초라는 게 칼집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힘줄집을 얘기한다.
이 힘줄 집 안에 말하자면 미끈미끈한 어떤 저기 활액이 들어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근초염이라는 것은 그 근초 힘줄 집에 염증이 생긴다 이렇게 되죠. 힘줄을 싸고 있는 막에 생기는 염증이다. 급성인 것은 붓고 고름이 생기고 몹시 아프고, 만성인 것은 결핵성인 것이 많은데, 예를 들어 굴착기 작업자, 굴착기를 작업한 사람 또는 피아니스트처럼 힘줄에 마찰이 심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잘 걸리고, 나은 뒤에도 운동장애를 일으키는 수가 있다. 그거 사진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전문적인 설명을 보니, 대표적인 발생 부위로는 손목이다. 그리고 어깨, 무릎, 발꿈치 후면, 손가락 등이 있고, 주로 손목에 이제 많이 발생한다. 그것이 근초염이다. 이렇게 되죠. 자, 글자를 한번 볼까요? 힘줄근이라고 했습니다. 근막이다. 근막. 네. 막처럼 얇고 넓은 힘줄이다. 힘줄은 힘줄인데 좀 넓고 얇게 돼 있는 막 그런 것은 근막이라 한다. 근삭이다. 삭은 동아줄을 얘기합니다. 동아줄, 밧줄처럼 같은. 그래서 힘줄근이다. 이것을 예전에는 한자말로 근삭이라 했다. 슬개근이라는 말도 가끔 들을 수 있습니다. 슬은 무릎을 얘기하죠. 개는 뚜껑입니다. 무릎 위에, 그렇죠. 무릎을 덮고 있는 말하자면 힘줄이다. 무릎 인대의 전용어다. 네. 한자말인데 자꾸 순우리말로 이렇게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근반사다. 반사한다. 반사. 반사족 반사 할 때는 되소이는 것을 얘기하죠. 이것이 이제 힘줄 반사다. 힘줄 반사. 예를 들어서 무릎을 탁 쳤을 때 무릎이 이렇게 탁 올라와서 아래 다리가 이렇게 쭉 펴지는 그런 얘기죠. 근육에 힘줄을 쳤을 때 근육이 반사적으로 수축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것을 슬개근이 반사를 한다든지 무릎 인대 그렇죠. 그리고 또는 아킬레스건이 반사된다든지 이럴 때 근반사라고 할때 힘줄근을 쓴다. 우리가 근반사하면 또 생각나는 게 족근반사라는 게 생각나죠. 족근반사 그렇죠. 1904년 러시아의 생리학자 파블로프가 발표했다. 파블로프의 반사, 그렇죠? 개에게 말하자면 먹이를 줄때 종을 계속 울린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종을 울리면 개가 음식을 먹으러 온다, 그렇죠? 근데 음식 없이 나중엔 종만 쳐도 개에게서 침이 나온다, 막 그런 것이 족근 반사다. 이때 이 족근의 근과 힘줄근의 근반사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되죠? 또 근이 들어가는 것 중에 우리가 자주 쓰는 게 아킬레스건이다. 발 뒤꿈치 어떤 힘줄이죠. 그것이 신화에 나오는 아킬레스의 가장 약한 부분이다 할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킬레스건 할때 이렇게 쓴다. 자, 근자는 이제 세울근이 기본이 돼 있어요. 그렇죠? 막 세울근이 들어간 낱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구, 건설, 건축, 그렇죠? 여기에 사람인을 붙이면 굳세다, 튼튼하다 그런 뜻이에요. 건강하다, 그렇죠? 건각이다. 달리기를 잘하는 것을 건각 또는 튼튼한 다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건성이다. 늘 건강하고 하시라고 할때 우리가 건성하시라 얘기를 하죠. 건망증 할 때, 건망, 망은 잊어버린다는 뜻이죠. 여기에서 건은 굳세다, 튼튼하다가 아니고 자주, 잘, 자주 잊어버리는 병증이다. 잘 잊어버린다. 그때는 이 건자를 쓴다. 굳세다는 건강과는 좀 상대되는 개념이다. 쇠검자를 하면 열쇠를 얘기합니다. 열쇠근이다. 예, 키를 얘기한다. 우리가 열쇠를 키라고도 하고 건반도 키라고 합니다. 그렇죠? 키보드 할때 건반이다. 관끈이다. 관끈. 관도 빗장입니다. 빗장과 열쇠를 얘기한다. 가장 무엇이 관끈이다 할 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결정 조건을 가질 때 그것이 관건이다. 그렇죠. 뭐 문을 열든지 닫든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시건 장치다. 시건한다 하는 것은 열쇠를 가지고 자물쇠를 잠그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시건이다. 그러한 장치를 열쇠 자물쇠 장치를 시건 장치라고 한다. 약건이다. 이것도 열쇠를 얘기한다. 약은 열쇠를 얘기한다. 막다 어려운 말입니다만. 그리고 힘줄근자 앞에 나왔어. 앞에는 힘줄근이었죠. 또 이러한 근육할 때 힘줄근자도 있다. 글자가 이런 글자가 있다. 그렇죠? 근육이다. 또 근력이다. 그렇죠? 힘줄의 힘이다. 근력이 좋으시다 할 때. 심근이다. 그렇죠? 어떤 심장의 말하자면 근육을 얘기할 때 심근이다.
그것이 좀잘안 돌아갈 때는 심근경색이다. 경색은 꽉 막힌다. 그런 얘기가 되죠. 철근이다. 뭐 공사를 할때 쓰는 철근이다. 콘크리트 안에 어떤 심줄처럼 박는 것이 철근이다. 복근이다. 배 근육이다. 그렇죠? 근막이다. 근막.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막을 근막이라고 한다. 앞에 이런 근막도 있었어요. 이것은 힘줄이 얇고 평평하게 넓은 그런 힘줄을 근막이라고 한다. 조금 비슷하지만 좀 다르다. 또 우리가 각종 근육을 얘기할 때뭐 삼각근이다, 승모근이다, 대퇴근이다 뭐할때 쓰는 것은 힘줄근이다. 근과 이 근자는 뜻은 비슷한데 발음이 다르다. 자, 앞에 이제 칼집초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칼집초. 엽초다. 입집이다. 입각지다. 자, 어떤 식물에서 줄기가 폈는데 그 주위를 또 둘러싸면서 피는 막 그런 잎사귀 같은 게 있습니다. 막 그런 것을 엽초라고 하는 듯 합니다. 예. 여기에 기준이 되는 게 이제 닮을 초다. 그렇죠? 닮을 초. 닮았다. 초상. 초상. 또는 초상화. 어떤 모습에 닮게 그리는 것이 초상이다. 초상화다. 불초. 닮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닮지 못했다. 불초 아들. 불초 자식. 불초녀. 뭐 이렇게 할 때, 닮지 못했다. 그런 얘기죠. 돌석자를 넣으면 화약을 얘기합니다. 화약. 초산. 옛날에 질산을 초산이라고 했다. 질산과 초산. 초연이다. 그렇죠? 화약 연기다. 그렇죠? 비목이란 가곡에 보면 초연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초연. 예. 입구절을 넣으면 망을 본다는 뜻의 망볼초다. 초병이다. 그렇죠? 보초다. 예. 그리고 나무목을 붙이면 나무끝초다. 나무끝. 말초. 말초신경. 나무 끝에 가장 끝에를 말초란다. 신경이 그렇게 돼서 신경이 퍼져나간 가장 끝을 말초신경이라고 한다. 벼화자를 붙이면 벼줄기 끝이다. 그리고 점점초다. 초잠식지라는 말을 예전에 한번 살펴봤는데, 누에가 이렇게 뽕잎을 끝에서부터 조금씩 갉아먹는 것을 초잠식지란다. 그것을 줄여서 잠식한다. 그렇죠? 잠식한다. 그때 초잠식지다. 네, 오늘 근초염이라는 단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한중이 같은 글자로 쓰고 있다. 근초염, 쓸개근, 무릎뜯게 힘줄이다. 그리고 근반사는 무릎 같은 이제 근육을 힘줄을 탁 쳤을 때 그것이 힘줄이 수축하는 반응, 그렇죠? 그래서 무릎을 치면 다리가 이렇게 쫙 올라온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근반사다.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와는 글자가 다른 것이다. 이런 것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